오락가락 소나기 소식이 잦은 요즘입니다. 네, 월요일인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비가 내리면서 습도 또한 높아져 체감온도가 높아지니까요. 건강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낮부터 저녁 사이 중부 내륙과 전라권 내륙,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 산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돌풍 벼락과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는데요. 한편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동풍이 유입되면서 25도 내외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목요일부터 흐려지기 시작해 금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당분간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어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기온에 맞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